비가 올 줄 모르고 이제 자취를 먼저 찍어가지고. 그치. 근데 비가 좀 오더라도 솔로샷을 그래도 좀 찍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아니 우리 두 분의 여성분의 이 솔로샷을 진짜 멋있게 딱 찍어줘야 되는데. 찍어줘야 돼. 치마 봐. 저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. 사진 저거 딱 솔로샷을 찍기 위해서 의상을 저렇게 그러니까요. 준비하신 거라. 아. 솔로샷을 그래도 좀 찍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드는데. 아니 엄마 엄마. 엄마 나 치마령. 아 어떡해. 치마령? 화장실이 없어. 그러면은 다음 장소 화장실 갈 때까지 좀만 참을 수 있어요? 아 지금 살 거예요? 애기는 못 참지. 아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? 큰일 났네. 아, 여기는 알겠습니다. 화장실 좋은 데가 많다. 자 그럼 화장실 찾아보겠습니다. 저희 딸이 예, 화장실을 가야 된다. 하늘도 울고 저희 애도 울고 제 가슴에서 저도 사실 울고 있었어. 아... 빨리 찾아. 아니 뭐야 그럼 안 찍고 가요? 아유 에이, 못 찍고 바로 아... 네, 떠났습니다.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딸의 화장실이 더 먼저였기 때문에 아유 아까워. 희한하게 쉽지 않다. 생각하지 못한 또 돌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. 삼촌 어 다 왔다. 선생님 다 왔어. 쉬하면 기분 좋아질 거지? 자 쉬하러 갑시다. 아이고 나 시원하다 시원해. 뭐야 비 멈춘 거야? 멈췄어. 아 무지개도 떴었네. 아, 너무 다행이다. 자 다음 장소로 가자. 지쳤는데? 와, 좀 지친 거 같아. 아니야. 승아 이뻐 승아 이뻐. 아 좋아. 아니야 가자. 아니야 느낌 좋아 지금 다시 되었어. 오케이. 이따 만나. 네. 자 이따 만납시다. 가. 손 잡아. 아 오늘 너무 힘들다. 네. 아 이렇게 낮았었어. 와 진짜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네. 너무 힘들어 죽겠네. 아 마침 혼잣말을 하는데 찍고 계셨네. 아. 아니 카메라 쪽 몸을 약간 돌려서 대사하시는 줄 알았어요. 네, 자연스럽게.